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공매도 제도 개선도 그렇고 금융당국이 할 일이 참 많아서 바쁠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지켜야 할 ESG 공시초안이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. 공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다는 자리가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의 내용이 궁금해서 이 공시 기준을 직접 만들고 있는 기구 상임위원과 제가 어제 전화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. 들어보니까 기업들은 첫 번째,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. 두 번째는 그간 여러 정보 공개 제도와 ESG 공시 제도 간 유사하고 중복인 항목을 잘 정리해서 중복 공시를 피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. 흔쾌히 받는 것이든 피할 수 없는 걸 즐기겠다는 마음이든 그들의 속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잘해보고 싶다는데 응원해주고 싶고요. 다만 당국은 기업들이 잘 따를 수 있게 시점과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길 바랍니다. 앵커 나우였습니다.